올해 초 아이패드 프로 7세대가 애플의 최신 칩셋 M4 칩셋을 탑재하고 출시하면서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례적으로 아이패드 프로에 애플의 최신형 칩셋이 먼저 탑재되어 출시되면서 맥북 프로 시리즈를 기다리시는 분들의 궁금증과 기대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요. M4 칩셋을 탑재하는 맥북 프로 14인치와 16인치 모델에 탑재될 디스플레이는 지금 한창 제조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시장 분석 전문가인 로스영에 따르면 해당 디스플레이가 7월, 8월 중 제조 및 출하될 예정이라고 하였는데요. 이에 따라서 M4 맥북 프로의 출시는 올해 4분기 출시가 유력해졌습니다. 이에 빠르면 10월 말에서 11월께 출시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M4 칩셋을 탑재하는 맥북 프로, 아이맥, 맥 미니 시리즈가 모두 업데이트될 예정이기에 10월 이벤트가 추가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입니다. 올해 출시되는 14인치, 16인치 맥북 프로 모델에는 M4, M4 프로, M4 맥스 칩셋이 탑재될 예정으로 14인치 기본형 모델에는 M4가 탑재되고 고급형 14인치, 16인치 모델에는 M4 프로와 M4 맥스 칩셋이 탑재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새로운 디자인으로 업데이트를 예정하고 있는 맥미니와 다르게 맥북 프로 시리즈의 경우 전작 대비 디자인의 변화는 없고 성능 업그레이드만 이루어질 것으로 시장에서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M4 칩은 M3와 상당히 유사한 TSMC의 3나노미터 공정을 기반으로 제작되었지만 올해 처음으로 탑재되는 애플 인텔리전스 구동을 위해서 성능과 효율성이 비약적으로 개선되고 강력한 뉴럴 엔진이 탑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애플 인텔리전스를 활용한 작업을 본격적으로 하시고 싶은 분들께서는 M4 칩셋을 탑재하는 맥 시리즈 구매를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맥북 에어, 맥 프로, 맥 스튜디오 또한 M4 칩셋 시리즈에 탑재가 이루어질 전망이지만 해당 제품을 기다리고 계시다면 내년 상반기 대략적으로는 3월까지는 기다리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이 준비한 AI, 애플 인텔리전스의 출시와 이를 본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기기들의 출시로 인해서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는 많은 관심이 몰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추가되는 소식 확인하는 대로 또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온 보스턴에서 뉴트9이었습니다.